이런 정권은 진짜 세계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 해방 탄생이 이후에 이런 좀 정권을 그래요. 어떻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. 탄생이 그래요. 탄생. 예, 그러니까 우리 뭐 1945년 이후에도 이 1년 전 1년도 채 안 되는 그 시점까지 현직 검사했던 사람이 네. 대통령을 하는 경우는 뭐 좋게 얘기하면 이게 한국사의 역동성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정당 정치의 그 지체. 네.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 자기 내부에서 성장한 정치 엘리트가 아니라 뜬금없이 저기 밖에서 검사를 하던 사람을 데려다 후보로 만든다는 게 그 정당이 글쎄요 제대로 된 정당이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? 아니 그 아니 그 과정도 이제 중앙에 말씀하셨지만 직권의 1년을 돌아다 보면 저는 그냥 일 개인으로서 예.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언론 활동하는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 과연 1945년 이후에 식민지 해방 이후에 이러한 정권이 있었느냐 전 세계 각지에서 아니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군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정권을 잡아서 우리 그 사회가 적어도 20, 30년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아, 이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정권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죠.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. 정당 민주주의 정당 내에서 정치 엘리트가 성장해서 지도자로 그렇지. 예, 그렇지. 부상하고 그걸 후보로 내세워서 이렇게 대통령에 당선되는 게 매우 자연스럽죠. 그런 분이면 그런 경우였다면 제가 그렇게 탈당을 해가면서까지 그 할 이유는 없었던 거죠. 아니 국민의힘이 사실상 그 당시 대선에서 예. 자체적으로 후보를 못 내고 그렇죠. 사라졌어요 정당인데 예. 이 검찰총장 영입해갖고 이거 갖고서 말이지 어? 완전히 무슨 뭐야 이게 액션 이거 취하고 말이야 보복 복수 이런 세리머니 그걸 갖고서 집권한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사람들 이 사람들 또 없어져야 될 정당이었고 아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도록 민주당은 뭘 했나 그 말씀 하셔야 돼요 제가. 네 그런 책임이 있죠 네 정권을 넘겨줬는데 그것도 아주 거의 불안당 정권이라고 할 만큼 그런 내용이 빈약한 이런 정권의 탄생을 방조 내지는 뭐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녔다고 하는 건 그 카운터파트로서의 민주당도 맞습니다. 정말 면목이 없는 거고 네. 그런 점에서 보면 저도 뭐 예, 반성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. 네.